자, 그래서 컨티 뒤에 16이냐요? 아니요, 뒤에 16 아니고 보컬. 아, 보카 2에 20이군요. 오늘 보컬 하는 날 맞죠? 예, 뭐 어떤 거 배웠나요? 뭐 나는 뭘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좋아하는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 좋아한다. 배웠죠. 뭐 하는 거. 자, 그래서 시작. I like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Hey, 나의 학교 생활이 영어 표현이 뭐다?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My school life. 오케이. 나는 읽는 걸 좋아한다. I like to like 이렇게 read.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한다고? 네, I to like read. I too like read 이렇게 아니야, 얘기한다고? I like to? 너 읽기 스피킹 충분하게 안 했어. 왜요? 이게 헷갈릴 정도면 안 했단 얘기고. 아니에요. 진짜? 네. 난 독서를 좋아한다 표현 어떻게 해요? I like to read. 나는 독서를 좋아합니다. I like to read. I like to read. I too like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거할 거고요. read의 뜻이 뭐예요? 리드요? 읽는 아, 읽는이에요? 읽다 읽다예요? 뭐야? 뭐할 건데요? 다할 거예요? 아니요 독서 독서예요? 독서하다 뭐 독서하다예요? 독서예요? 독서예요? 읽다예요? 읽는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읽다요 읽다 읽다요 읽다, 독서하다 이 뜻이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read의 뜻이 읽다, 독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오늘 네. 배울 거에서 무슨 시예요? 하다시오. 오늘 배울 건 뭐냐? 하다시 앞에 to를 투.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줄 거예요. 대충 ING랑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벌써 드는데. 자, 하다시 앞에 to를 붙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뜻이 바뀝니다. 독서하는 거, 독서하는 중. 응? 뭔네 가지의 뜻이지? 헤이, 뜻이 네 가지가 될수 있어요. 네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뭔지. read의 뜻이 읽다면 무슨 시다? 하다시인데. 하지. 하다시에는 ing를 붙일 수도 있지만, ing 붙이는 거 말고, 하다시 앞에 투. to를 붙일 수도 있는데, 그 일은 왜 하냐? 마찬가지, ing 붙이는 것처럼 뜻을 바꾸고 싶어서 그런데요. 총네 가지 뜻으로서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영어?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서 알겠네. 정해지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뭐가 될수 있냐? 읽는 것. 읽는 것, 읽기. 이런 뜻이 될수 있습니다. 자, 뜻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시도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무슨 이거는 시인가요? 일 없이 그렇죠. 왜 이름씨인가요? 무엇에 대한 그렇죠. 와, 선생님 감동받았어. 무엇이란 질문,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누군지 물어보면 자기 이름 알려줄 거고,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거 무엇이니? 지우개 지우개, 무슨 시야? 일없이 그렇죠. 일회성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름씨로 바꿔서, 문장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 될수 있냐? 일은 읽기 위하여 라는 읽기 뜻으로 위하여 바뀌어서 쓰기도 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가요? 읽기 위하여? 언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왜? 하 대답이에요. 왜? 너왜 소파에 앉아있니? 독서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됐습니까? 아니 소파에 앉는 건 TV 볼 수 있는 건데. 어 그렇죠. TV 보기 위하여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 TV보다 Watching TV. Watch TV. TV 보기 위하여. To watching TV. 하면 여러 가지 뜻 중에서 TV 보기 위하여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파에 그냥 기대는데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되면. 소파에 왜 기대 있니? 어, 독서하기 위하여. TV 보기 위하여. 난 TV 보기 위하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두 번째 뜻하고 비슷한데 뭐지? 조금 달라요. 일 눈나? 읽기 위한. 읽기 위한. 이건 어떤 시? 그렇지. 오. 무슨 시 된 거다? 어떤 시? 어떤 시간? 독서하는 시간. 독서하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어떤 책상? 읽기 위한 책상. 독서하기 위한 책상. 근데... 어떤 시로 시가 바뀐 거예요? 이 뜻이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뭐뭐 해서예요, 뭐뭐 해서. 읽어서. 아, 나 머리 아파. 왜? 책 읽어서. 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는. 어, 아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었는데 두 번 나오네. 어, 여기다 이 왜, 어, 이 왜, 어, 왜로 외우면 되겠다. 앞에 자리가 외우면 자, 왜 올라오면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 카카오톡으로 보낼 겁니까? 카톡으로 보내놓을 거예요. 뭐, 자, 잘... 이거는 이제 다른 거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 그러냐? To do 라 그래요. To do. 이걸 보고 to do 라 그럽니다. 왜 to do 라 그러냐? do의 뜻이 뭐고? do의 뜻이? 하다. 하다란 뜻을 가진 모든 무슨 시의 대장이야? 하다 시의 대장이죠. 그렇죠?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 시의 대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렇게 하다 시 앞에 to를 붙은 걸 보고 원래는 뭐 부정사 이런 말이 있어. 부정 언제요? 옛날에? 중학교 때 되면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건 부정사야 이건 to 부정사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근데 그런 말은 너희들한테 아직 끝에 어, 좀 어렵고 좀 일본 말을 번역한 거라서 좋지도 않고 그래서 선생님은 to do라 그래. To do. To 뒤에 하다 시 온 걸 to do라고 하고요. To do가 되면 그래서 지원이한테 익힐 시간을 주기 위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요. 나가버리니까 카톡 들어가봐 있어야겠다. 아무것도 아직 안 했는데. 네, 아무것도 아직 안 보냈으니까. 빨리 기다리는 중. 다 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야. 아, 그렇구나.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익힐 수 있겠어?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 번엔 안 될 거고. 한 세 달?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읽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좋아한다, 읽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 나는 읽는 것을 좋아해. 책 읽는 것을, 읽는 것을, 읽기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죠. 응.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그렇죠.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읽다를 읽는 것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뭐가 있다? To read. 어? 근데 reading 한번 볼까? reading? reading은 몇 가지 뜻이죠? 두 가지 뜻. 무슨 뜻이 있고 무슨 뜻이 있죠? reading이 뭐예요 근데? 아 read에 ing 붙여줘. 읽는 것, 읽는 중. 읽는 중이. 네,
읽는 거. 그렇지. 읽는 거. 아, 인지 부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읽는 중이는 하나씨에서 무슨 씨로 바뀐 거라 했지? 하나씨에서 어떤 씨? 그렇죠. 어떤 사람? 읽는 중인 사람. 읽는 것 때문에 무슨 씨로 바뀐 거지? 하나씨. 읽는 것인데? 아, 그럼 무엇이지? 무엇이가 그래? 무슨 씨야? 이름씨. 무엇이나 이름씨랑 똑같아요. 그래요? 너무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됐습니까? 무엇이, 누구씨, 이럴까 이제 이름씨는? 네. 자, 읽는 것이야. 어? 그러면 나는 읽는 걸 좋아한다는 표현은 뭐였더라 지금? I Like To Read 였는데 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To read 말고 딴 거 써도 되잖아. 네. 아, 뭐 써도 되지? To read 대신에 ing. 그렇지. I like reading. 해도 똑같네. 똑같은 뜻은 비슷비슷하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너도 무엇을 아니? 나는 있는 것을 좋아한다. 아닌가? 왜? 왜요? 뭐래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 대답을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You what? 아, 이렇게 한글로 써있는 순서대로 하면 영어도 똑같이 되는구나. 아니요. What you like? 맞겠지? 너는 좋아한다 영어 표현이 뭐예요? You are like. 아, 그래요? You like요. You are like예요? You like요. You like. 그러면 너는 좋아하니는 뭐예요? Like you? 넌 좋아한다.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자, 묻는 말 만들어줄 때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고 나서 그 각각의 규칙에 따라서 묻는 말 바꿔주면 되죠. 너는 좋아한다. 영어 표현이 you like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you는 양념씨니까. 아, you가 양념씨예요? 그거 아니에요. you는 어떤 씨니까. 아. you는 이름 씨니까. 넌 좋아해. You like. 아.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Are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요? 하다시요. 아, 비동사요. 아, you are like 이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너는 좋아한다 표현할 때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면은 you are like 해야지 너는 좋아한다 아니에요? 네. 어? 너는 좋아한다 you are like예요? 네. 진짜요? Are you like요? 하, like 뜻이 뭔데요? like요, 좋아한다. 그럼 무슨 씨예요? 하다 씨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너는 좋아한다? 응. You모르겠어요. 너는 간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walk. 너는 걷는다? You walk. 너는 먹는다? You eat. 너는 행복하다? You happy. 아, 그래요? You are happy 아니에요? You are요. 어, 왜 you happy 하면 안 되고 왜 you are happy 해야 돼요?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니요? happy 뜻이 뭔데? happy요, 행복하니요. 그럼 무슨 신데요? 하다시요. 아, 행복하니는 하다시구나. 어떠시요? 신기하게 배웠네 너. 아니요. 어, 행복한, 너는 행복한이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행복하다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지 너는 행복하다가? 어떤 어떻다. 어떤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군데요? 비동사. 그럼 너는 좋아, 다시 물어볼게. 너는 좋아한다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You like.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한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뭘 사용하는 거예요? You are like예요? 응? 너는 좋아한다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like. You are like야? You like야? You like. 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you like는 뭐냐고요? 하다시. 그럼 너는 좋아하니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Do you like? 모든 하다시 속에는 무슨 뜻을 가진 뭐나 뭐가 숨. 내가 누누이에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또 딴짓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면 하다시 둔지 하다시 더든지 구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지금 하다시 두예요? 하다시 더즈예요? 더즈 후요. 예? 더 두요. 그럼 너는 좋아한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Do you like? 너는 좋아한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You like. 너는 좋아하니는? Do you like?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Don't you like? 뭐랍니까?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You don't like지 뭐 얘가 왜 이리로 갑니까? 묻는 말 만들 겁니까? 그래서 넌 뭘 좋아하니? Do you like? What are you what? 아, 한글 써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뭐. 이렇게 만들면 돼요. 너는 you고 무엇을 what이고 좋아한다 like네. You what like 하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까 아니요? 되는구나.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뭐 똑같아요. 아니야. What you like? You like가 무슨 뜻인데? 나는 좋아한다요. 여기 너는 좋아한다가 있나 봐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는 좋아한다를 너는 좋아하니로 만드는 방법 안 배웠나요? 배웠어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you like? What 넌 무엇을 you,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무엇을.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너는 간다. You walk. 가다 go 아니에요? You go. You go. 너 어디로 가니? 너 어디로 가니? 응. Do you go? 이게 어디가 영어 뭔데? 어디? 아, where? 그럼 너 어디로 가니? Where you go? 묻는 말 안 만들어요? You go 했는데 여기 물음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요? 어? 어디요? 너 어디 가니?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Where you do go?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너는 행복, 너는 슬프다. You are sad. You said yeah. You are sad yeah. You are sad. You are sad. 너는 왜 슬프니? Are you sad? 왜는 안 넣어줘요? What are you sad? 왜가 what이에요? Why? 너는 왜 슬퍼하니? Why? Are you sad? 너는 슬프다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너는 슬프다. 나는 슬프다. 너는 슬프다. 영어로 뭐예요? You are s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이건 뭐예요? 비동사요. 이게 하다시예요? Sad가 슬프단가 봐요 이제. 아니야. 너는 슬프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예요? You are s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야 비동사요. 오케이. 너는 왜 슬프니? Why are you sa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니까 are you 하는 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 뭐니까 does. 아, does야? do요. 어? I likes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do요. 하다시 do니까 나는 좋아한다. I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Okay. 너는 학교에서 뭐가 좋아? 뭐를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at school? At school. At school. 넌 학교에서 뭐가 좋아? 넌 학교에서 뭐가 좋아? 응. Do you like at school? 얘는 왜 없어져요? 너는 학교에서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at school? What do you like at school? 이라고 물어봤더니 아 나는 독서가 좋아. I like To read. To read는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네 가지 뜻. 뭐. 읽는 것. 읽기 위하여부터 하자, 순서대로. 읽기 위하여, 그 다음이 읽기 위한. 읽어서. 뭐뭐 해서. 오, 잘했어, 처음 한 거 치고. 3번까지는 어느 정도 했지? 중에서 나는 좋아한다 라는 말 뒤에 왔으니까 읽기 위하여 좋아, 읽기 위한 좋아, 읽어서 좋아, 읽는 것 좋아. 읽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문장에 들어가서.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되고. 단어에 들어가서. 됐습니까? To read가 읽는 것. 이면 앞만 길어봤자 뭐가 돼? 투요. 앞만 길어봤자요? 앞만 길어봤자? 읽는 것이죠. 앞만 길어봤자 읽는 것이야? 이시요.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I like it.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렇죠. 그러니까 to read도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it도 무엇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만약에 갑자기 이거 말했다가 밑에 I like it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난 독서가 좋다. I like read. I like read 하면 못 알아듣죠. I like to read.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How like? 아까 했는데 또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넌 무엇을 좋아하니? I like to read. 아니,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를 영어로 하면 뭐냐고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do? 아, what do you do는 아니지. 넌 무엇을 하니고요. 아니요, what do you like? 이 자리에 하다시 like를 넣어야 넌 뭐 좋아하니가 되겠죠. 넌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좋아한다. I like.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 읽는 것. Read. 아, 그럼 못 알아듣죠. Read. 나는 좋아한다, 읽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알아듣겠냐? 나는 네. 읽다,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읽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알아듣겠니? 네. 난 못 알아듣겠다. 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I like to read.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글 쓰는 게 좋아. I like. 뭐지 글이? What? To what? 써봐. YWIRT. 이렇게? WHIRT. 이렇게? 네. 뭐 생전 처음 보는 거야. 글씨를 쓰다. Write. 무슨 소리야? I.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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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Write. White.
얘 소리 안 나고 있는 거 눈치챘어요. Like, like. 어, like. K로 바꿔줘야 되나? Like라며. 아니에요. Right. Right. 눈치챘어요. 얘가 무슨 소리 나고 있다고? It. 아, it야 이게? It, it. 얘는 뭐? It. 이러니까. Light. 이러니까, 아이고. 이러니까. Light. Right. Right. 글씨를 쓰다. 글씨를 쓰다. To 아 글씨를 쓰다. Right. 나는 글 쓰는 게 좋아요.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I like to write. Write의 뜻은 글을 쓰다. 그럼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앞에 to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 읽는 것. 예? 아 이게 글을 읽고, 쓰는 것. 글 쓰는 것. 글 쓰기 위한. 글 순서대로 하자 했어. 글 쓰기 위하여. 왜 글 쓰기 위하여? 글 쓰기 위한. 어떤 글 쓰기 위한? 글 쓰기 아 글. 에서. 왜 글을 써서? 글을 써서. 왜 글을 써서? 왜 글을 써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왜 글을 써서가 아니고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뜻인 네 번째 뜻 네. 글을 뭐뭐 해서 글을 써서 네. 했으니까 네. 지금은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어울리니까 첫 번째 뜻이 뭔데 글을 쓰는 것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to it to it이야 아, to it 어? to it이야 아디오 어 이게 하다신가 봐요? 아디오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뜻이? 난 그것을 좋아한다 I like it I like it 나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to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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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해야 돼? 또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소리 write 소리 write 소리 write 한 번도 말이지. Write 열 번 쓰셔야죠. 아, 까비 오늘 안 하는 줄 알았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 물어보여? What do you do? What do you? 우리말 뜻이 뭐예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궁금할 때 영어 표현은?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요. 내가 하다시 하고 끝내지 말라 했는데 하다시 둔지 더든지 디든지 얘기하라 했는데. 디는 뭐예요, 근데? 디는 과거. 아 더요. 아 더 아니고 두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한다. I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됐습니까? 네. 여기에 게임도 하다시피. 네, 난 듣는 게 좋아. I like listen. I like to listen. Listen. L-I-T-S-E. 이렇게? 네. 뭐 맞는 게 계속 없는 아니요, 처음부터요.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Listen이 아니고 listen. Listen. 누가 소리 안 나? Listen이니까. Listen에서 어느 글자가 소리 안 내고 있어 지금? In, E요. E가 소리를 안 내고 있어? 내가 보기엔 T가 소리를 안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listen이 아니고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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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이 아니고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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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의 뜻은 듣는다, 듣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앞에 뭘 쓸 수 있고? To. 쓸 수 있고, to를 쓰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는데? 네 가지. 뭐뭐뭐? 듣는 거, 듣기 위하여, 듣기 위한, 듣는 것에서. 들어서. 들어서. 나는 그 노래를 들어서 기분이 좋다. 난 그 노래 뭐뭐 해서 들어서. 들어서. 그냥
근데 2는 소리 나는 게 맞네? 2는 걔 숫자 2도 말하고 나는 나 또한도 2인 거 그렇게 하는데 2는 쓰는 데가 맞네? 2! 2! 발음은 똑같은데 네 그럼 이것도 2니까 발음 똑같네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그래서 to listen의 뜻은 문장 속에 들어왔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서 네 가지 뜻 중에서 언 무엇 그래서 네 가지 뜻 중에서 네 가지 뜻 중에서 뭐 첫 번째 그러니까 뭔데 듣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나는 듣는 게 좋아. I like to listen. I like to listen. K-pop. 난 K-pop 듣는 게 좋아해. I like to listen K-pop. I like to listen K-pop. 정확한 노래. 나는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좋아해. I like to listen classic. Classics. Classic. 그러면 각 거. 난 재즈 음악 듣는 거 좋아해. I like to jazz. I like to listen jazz. I like to listen jazz. Listen to jazz 해야 되지 원래. 나한테는 진짜 노래는 역시 포켓몬. I like to listen. Right 틀렸고 listen 틀렸어요 지금. 아 나머지는 다 맞추면 돼 지원아. 예, 난 대화하는 게 좋아. I like to what? 써보세요. YRWRITE 아 이거 똑같잖아. 이게 소리가 뭔데 이거? White. 아 대화하다예요, 얘 뜻이? 아니요, 들어요, 들어. I like to draw. 어, 어떻게 써요? DRAY. W. 얘 뜻은? Draw. Draw 소리는 draw 뜻은 대화하다. 아 이거 대화하다예요. 신기하네. 얘는 아예 소리조차도 모르는구나. I like t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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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왜 있어? I like to talk. I like to talk. I like talk이 아니고 I like to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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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의 뜻은 to talk이요? 그냥 talk. Talk의 뜻은 대화하다. Okay, to talk가 될 수 있는 뜻. To talk가 될 수 있는 뜻 네 가지이고 뭐. 첫 번째는 대화하는 것, 대화하기 위하여, 대화하기 위한, 대화하여, 대화해서, 대화하여, 됐습니까? 응. 근데 지금 뭐 선생님이 write도 모르고, listen도 모르고, talk도 모르고, talk는 소리조차도 기억이 안 났어. I like to talk. 토할 것 같아. write은 이상하게 발음했고요. write. 난 그림 그리는 게 좋아. I like to. Draw 어떻게 써요? D-R-A-W 예. 자 선생님이 전에 뭘 가르쳐줬냐 얘나 얘는 무슨 소리 난다 그랬어요 이거 둘이 내는 소리 러 오 오라고요 오 그래서 뭐 러 뭐 허 러 draw 우와 throw 이거 무슨 뜻이지? 뜻 없고요. 그냥 해봤고요. 그라. 그라. 드라. 드라. 드라의 뜻은 그리다. 그리다. 투 드라가 될 수 있는 뜻 몇 가지? 그리다 투. 아, 네 가지이고. 뭐뭐. 대우 그리는 것 드리는 주기. 아, 그럼 드로잉은? 아니요. 투 드라의 뜻 네 가지는 뭐? 그리는 것 드리기 위하여 드리기 위한 드리 듣기 아 그리기 위아 드리기 아
그리는 것? 아, 그리 그리기 위하여 그리기 하여 그리기 위한 그럼 그려서 아 그려서 뭐뭐 해서가 그렇게 안 된다 그치? 아 그거 왜 헷갈리냐 난 그리는 게 좋아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I like to draw 나는 색칠하는 게 좋아 I like to color color 써볼까요? C-O-R L-O-R 얘는 맞았어 예! 자, 컬러는 이름씨도 되고 하다씨도 됩니다. 컬러, 이름씨로서의 뜻은? 색칠하다. 그 색칠하던데 이름씨야? 아, 색칠한. 색칠.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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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러는 이름씨로서의 뜻은 뭐? 색. 색. 하다씨로서 뜻 뭐? 색칠하다. 색칠하다. 투 컬러가 될 수 있는 뜻 몇 가지? 열 가지, 네 가지. 뭐 뭐? 첫 번째는 색칠하는 것, 두 번째는 색칠하기 위하여, 두 번째는 색칠하기 위한, 색칠하는 여. 그게 한국말 맞아요? 색칠하여. 색칠하여, 색칠해서. 이번엔 다 맞았네. 잘했어요. 똥말했어. 난 던지는 게 좋아. I like to... 투블. 저 보세요. T-H-T-T 아 W R I 와 이런 게 어디 있었나 대체 Thuturi야 Thuturi 네 Thuturi가 던지다야? 네 던지다 너 계속해서 소리도 이상하게 하고 있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꿔야 되는데 읽어봐 I like draw throw draw TH 나오면 혀를 물라고 했는데 왜 안 합니까? th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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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소리 되고 있어? 우 어우 어우 오우 오우 로 라우 드로우 스로우 또 혀 안 물죠 스로우 스로우 스로우의 뜻은 던지다 투 스로우의 뜻은 네 가지 뭐 던지는 것 던지기 위하여 던지기 위한 던지 하서 하여 그게 한국말이야? 던지기 하여 던져서 아 던져서 아니 왜 나 마지막에 왜 이렇게 안 되지? 한글이 왜 이렇게 안 돼? I like to draw 한국 문법을 모릅니다 예 나는 기어 오르는 게 좋아 I like crowd 써보세요 to crowd C L I M D 이렇게 T B B B 예 자 예 소리를 이상하게 계속하네 I like to climb I like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climb 네가 파닉스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이 친구야 네. 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내는 것 같아? 클 클라이 클라이 클라임 클라이 클라임 클라이 요 어떤 글자가 소리 안 내고 있지 않티? T, P요 응? 그래서 climb. climb. climb가 아니고 cl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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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mb 어떻게 써요? C L I M B. I like to climb. I like climb. climb의 뜻은 아 길어 오르다.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니까 앞에 뭐 붙일 수 to. 있어? 붙이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뭐? 기어오르는 것, 기어오르기 위하여, 기어오르기 위한, 기어오르는 기어오르하여. T
기어 올라서. 기어 아니 왜 마지막 거만 바꾸 못 봐? 내가 몰랐나?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I like to climb. 오케이, 난 먹는 게 좋아. I like it. 아 그래? I like to eat. 뭐뭐 틀렸어 지금 단어 쓰기에서. 아 뭐예요? 뭐 틀렸지? 뭐 틀렸어. Right. Right. 또. 없어. 드론을 맞았고. 뭐 틀렸지? 한번 봐야지. 내가 몇 번째 틀렸지? 네가 틀린 거. 글씨를 쓰다가 뭐였지? I like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 이 사람아. 글씨를 쓰다가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어? 네. 아 새가 세 개요. 응. I like to write. I like to listen. I like to talk. 이거 틀렸어요. 대화 한 단어 언제 틀렸지? 자, 영어로 소리 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대화하다. Talk. 대화하다. Talk. Talk. Bar. Throw. Throw. 듣다. List. Listen. Listen.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listen이란 말 많이 할 텐데. 네. 글씨 쓰다. Read. 아 이거 글씨 쓰다니까. 글씨 쓰다. Write. Read. Write. Listen. Listen 아니고 listen. Listen. Throw. Throw. 아,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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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alk. Walk. Draw. Draw. Read. Read. 글씨 쓰다. 아! 리슨 아, 리스 리슨 리슨 글씨 쓰다? 아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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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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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A throw. Slow. Throw. Slow.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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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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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aw. Draw. Walk. 뭐지? 대화하다. Talk. Slow. 듣다. L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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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쓰다. To listen. 아. 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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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다. 아, 라이트 read. read 이걸 뭐 하고 와서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해갖고 와야 되는 건데 애들 일단 한번 써갖고 오세요. 네. 여기 보이는 거 다 써야 되겠어요. 이거 전부 다 써요? 네. 저 이거 전부 다 틀리지 않았는데. 근데 뭐 헷갈리잖아. 헷갈리잖아. 어? 헷갈리는데 뭐. 모르는 거지.